반갑습니다. 오늘 제 제목은 정면 돌파입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그냥 앞으로 나갔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간 최우선은 어떤 사람인가? 개띠라고요? 개띠가 아니고요.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실제로 저는 용띠입니다. 예. 띠 중에 가장 센 용띠요. 그리고 또 별자리는 사자자리입니다. 예. 여자로서 용띠의 사자자리 엄청 센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어디 나가서 저는 앞에 서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말 대꾸 톡톡하고요. 내가 여잔데 왜 못해? 라고 해서 저도 지금도 생각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오빠가 우통을 벗고 선풍기 앞에서 아 너무너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우통을 벗고 선풍기 앞에서 아 이러고 있다가 엄마가 등짝 스매싱을 때리면서 기집애가 어디 옷을 벗고 선풍기 앞에서 여자는 왜 안 벗어? 여자는 더 늦겠단 말이야 이러고 소리 지르고 싸웠던 생각이 나거든요. 제 성격 자체가 밝고 명랑했고요. 호기심이 많아서 알고 싶은 것도 많아서 질문도 톡톡하고 앞으로 나서는 거 좋아해서 저희 어머니는 아유 기집애가 저렇게 나대서 어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도 아유 저거 시집가서 살기나 하겠어 라고 했는데 실제로 시집은 엄청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너는 왜 여자가 그러지 않니? 너 얌전하지 않니? 너 나대지 말어 라는 말 하는데 진짜 시집가면 내 남편과 즐겁고 재밌게 나대면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은 시집을 결혼을 일찍 했는데 이게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 굴 들어갔다고 저의 시집 결혼은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예. 더 여자가 너 그것도 못하니 남을 분 못하니 시장에서 친정에서 뭘 받고 여기서 밥도 못하니 어머 쟤는 애를 보는데 왜 이렇게 혼자 해. 옛날에는 애 일곱 여덟을 나 혼자 키웠는데 애 하나 가지고 왜 저렇게 힘이 드니 이런 얘기를 들었고 남편한테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 남편은 정말 남의 편이었고 완벽한 한국 남자가 돼버려서 예, 시댁편만 들고 심지어는 내가 왜 그래 나 너무 힘들어 왜 같이 안 해줘 라고 했을 때 예, 맞기까지 했습니다. 맞고 나니까 예, 남편하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같이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래 너, 나 혼자 멋지게 아기를 키워보고 나 살림도 완벽하게 할 거야. 근데 이게 완벽이 쉽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거울 앞에 보니까 정말 아줌마도 엄마도 며느리도 호선이도 아닌 이상한 여자가 배불뚝이가 돼서 서 있더라고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아 이혼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애기도 너무 어리고 돈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글쓰기 논술 지도사 과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책 읽기 과정이라 책 읽기라 논평구에 논술 지도사 과정을 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죠. 남편 돈으로 하면 이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아이들을 보면 살 수 있는 건 밤에 뛰어다닐 수 있는 신문 배달인 것 같았어요. 신문배달을 동아일보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까지 4대 신문 24개짜리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6개월 동안 돈을 모아서 글쓰기 논술 있어서 과정을 밟으면서 그때 컴퓨터가 제일 먼저 나왔을 때 컴퓨터에서 제가 이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 구성혜 선생님 나와서 구성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이런 곳에서 일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사단법인 푸른아운성에다가 회원가입을 하고 한 번 더 누르래요. 왜 더 누르랬지? 그리고 한 번 더 눌렀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아 자원봉사 신청하셨죠? 이러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했나요? 이러고 야영성에서 인연을 맺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성교육을 배우면서 교육학과 함께 성교육을 배우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하고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시내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서 이 말이 정말 말을 잘한다 내가 말을 잘하는 재주가 있구나도 느끼게 된 거예요. 정말 열심히 교육학도 하고 사회복지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주경야독했어요. 지금도 저는 새벽 2시 이전에는 잠을 안 자요. 아이들 다 재우고 한 11시 반, 12시쯤 되면 그때부터 한 2, 3시까지 이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살아서 결국은 대학원까지, 대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원까지 예,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딱 지금은 200여 개 학교에서 연간 한 300여 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종목은 성교육, 성상담, 성폭력 예방교육이고요. 예, 앞에서 했을 때 이렇게 앞에 나와 있으면 전 짜릿짜릿해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기업 부장 정도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연봉을 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들만 둘인데 엄마가 너무 멋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가끔 눈물이 나오던 것도 없어지고요. 하루하루가 정말 즐겁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젊은 시간이라고 하죠. 예, 예. 젊은 시간을 가장 멋지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엘리제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항상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입니다. 네. 저는 되게 아직도 나이가 어린 것 같아요. 이 뽀로로랑 사진 찍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뽀로로는 너무 긴장하고 있는데 저는 좋아서 막 팔을 붙잡고 있죠. 저 아직도 나이 들지 않고 정말 하나하나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 15년 와서 이혼하기 시작했다 해서 15년 왔거든요. 지금은 이혼할 생각은 안 들고요. 더러 같이 재밌게 살고 싶은 생각이 더 듭니다. 작년에 연극에서 고양이 분장하면서 도전했습니다. 하루하루 더 재밌고 내 50살 넘어 60, 70살, 80살은 어떻게 살 건지 예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점점 더 기대되는 삶, 행복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파이팅!